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종교계는 여전히 남녀평등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 불자들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종교계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은 부다가 될수 있을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교계 안에서도 양성평등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별의 깨달음, 예를 들어서 남자는 성불할 수 있고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혹은 업이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다.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늘날까지 지속이 되는가라고.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비구스님 중심으로 종단 운영 등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어 비구니 스님의 권한과 역할을 늘리기가 여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초기 불교의 원형이 많이 간직된 티베트 불교는 규율로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구니 승단은 여전히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경전 속에도 여성과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규정돼 전승되고 있습니다. 붙다가 이제 생활하시고 그 가르침을 필 당시에는 정말 가부장 사회가 너무나도 굳건했다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고정불변을 거부합니다. 불교에서는 굳이 남성을 불러오지 않아도 여성 지도자, 여성 상징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여성 상징 중에서 이제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미국 종교학자 리타 그로스는 불교 교리와 역사, 제도의 남녀 격차를 불교 여성들이 연대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습니다. 불교에는 남녀가 필요 없다라는 그 말이 정말 이론으로는 좋지만 현실에서의 여성 해방은 기독교보다 못하지 않은가, 그런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리타 그로스는 평등적 관점에서 불교를 재구축해야 하고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는 수행과 삶이 하나가 돼 제가자와 사원 그리고 요가 수행자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페미니즘과 함께 갈 때,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가 올 때, 그 시선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딜레마의 문제에 해결책을 줄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자비평등의 종교인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남녀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양성평등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